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후니세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브랜드 웨이드와 함께 진행하는 협업 영상이고요. 올봄 미니멀한 남층룩에 필요한 아이템 딱 3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웨이드 브랜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년 시즌 무신산의 신규 라이징 브랜드 10개 중에서 1개로 선정되기도 하였고요.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작년 FW 시즌 동안에는 시그니처 니트 패키지 제품의 경우는 2,000개 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번 봄 시즌에도 똑같이 진행하고 니트 위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웨이드는 일상 속에 녹아드는 의류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시각과 촉각적인 만족감에 중점을 둔 미니멀 컨템포러리 브랜드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웨이드의 멀티 스트라이프 니트 베스트 제품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제작된 V넥 니트 베스트입니다. 모노톤의 선명한 컬러웨이를 대칭에 맞춰 볼규칙하게 배합하였고, 서포트한 터치감에 코튼사 100%를 12g 삼합 이중직으로 탄탄하게 재직한 제품입니다. 밑단은 1:1 립으로 안정적인 실루엣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니트 베스트는 미니멀 룩이 꼭 있어야 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중 하나고요. 신발 같은 경우도 이런 첼시 부츠로 깔끔하게 연출했어요. 다음 소개할 제품은 릴렉스드 코튼 가디건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컬러는 오프화이트 컬러고요. 블랙 컬러와 라이트 그레이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보여드릴게요. 레글런 소매 디자인으로 어깨 라인과 소매 부분을 구분하는 선 없이 착용자의 편안한 활동성을 자랑하는 제품이고요. 유니크한 와플 형태의 이중 조직 코튼사 100%를 12g 3합으로 탄탄하게 재직하였습니다. 전체 사실 공법으로 제작해서 착용 시 기본 봉제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실루엣이 연출되는 가디건입니다. 일단 저는 이 어깨 라인이 일단 좀 마음에 들고, 이 와플 조직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점이 좀 퀄리티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기본 아이템에 약간의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 가디건은 톤온톤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가디건, 안에 입은 티셔츠, 바지까지 모두 그레이 컬러지만 톤 차이가 있어서 심심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리고 좀 세련된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했고요. 좀 여유있는 바지 핏의 슬랙스를 선택을 해서 약간 좀 우아한 실루엣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좀 미니멀한 코디라서 신발은 깔끔하게 약간 컴온만 나는 이 화이트 스니커즈로 연출했어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입은 화이트 가디건 스타일링은요, 전반적으로 올 화이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진짜 멋쟁이는 화이트 컬러로 자주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 화이트로 연출했고, 목 부분은 좀 심심하지 않게 얇은 체인 목걸이를 차서 좀 화이트랑 어울리는 액세서리로 좀 포인트를 줬고, 바지 같은 경우는 화이트 팬츠지만 조거 팬츠예요. 그래서 신발을 좀 깔끔하게 컨버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신발은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서 화이트 미니멀 룩으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블랙 가디건은 진짜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좀 무난하게 입고 싶으면 블랙 컬러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안에 블랙 앤 화이트처럼 안에 그냥 화이트 티셔츠를 입었고, 바지를 체크 바지로 연출해서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의 남친 룩으로 연출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좀 미니멀하지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블랙 가디건 코디 방법이었고요. 신발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블랙 컬러의 척 테일러로 연출했습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 트러커 재킷입니다. 니프루팅 커튼 자켓이고요. 웨이드에서도 트러커 자켓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깔끔한 블랙 컬러가 있고, 편안하게 입기 좋은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있습니다. 트러커 자켓은 미니멀하면서도 좀 다양한 스타일링이 좀 가능한 자켓인 것 같아요. 좀 캐주얼하게 입으면 캐주얼하게, 미니멀하게 입으면 미니멀하게, 둘 다 가능한 디자인이고요. 웨이드 제품을 보자면 두께감은 적당하고, 양쪽에 가슴 부분에 포켓 두 개가 있고요. 단추도 제품 컬러에 맞춰서 출시되었고, 소매 주름 위에는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자켓 안쪽에는 양쪽에 큰 포켓이 있고요. 왼쪽 부분에는 지퍼로 히든 포켓도 같이 되어 있어서 소지품 보관에 유용합니다. 적당한 두께감으로 봄에 너무 더워지기 전까지는 가볍게 데일리로 활용하기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기장도 크롭이라서 전반적으로 저는 스타일링을 티셔츠를 너입으로 해서 연출했습니다. 라이트 베이지 스타일링은 안에 흰 티셔츠와 라이트 베이지랑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했고, 바지 같은 경우는 흰 티엔 청바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데님 진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화이트 스니커즈로 누가 봐도 깔끔깔끔깔끔한 남친 룩으로 스타일링 했습니다. 블랙 컬러 스타일링은 남친 룩스럽지만 그래도 미니멀한 느낌으로만 스타일링을 했어요. 상의 코디는 블랙 자켓하고 컬러를 맞춰서 깔끔하게 안에 블랙 티셔츠를 입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를 줘서 크림진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검정색 첼시 부츠를 연출했고, 가방 같은 경우도 약간 미니멀한 스타일의 가방을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일명 모나미 룩이죠. 블랙 자켓을 올 블랙으로 연출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바지에 좀 크림진으로 해서 좀 포인트를 주는 것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웨이드랑 함께 진행한 미니멀 룩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봄에 필요한 아이템 딱 세 가지를 추천을 해드렸고, 올 봄은 좀 미니멀하고 좀 깔끔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웨이드 브랜드의 전체적인 상품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미니멀 스타일을 추천하고 싶은 친구분들에게 저 영상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후니 세탁소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